지금 지구촌에 엄습한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대문명은 세계 경제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 한간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에 의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병난 개벽의 하늘에 메시지가 뭐냐? 바로 천지의 이법에 의해서 오는 그 병난 상황이 있다. 천지의 자연의 법칙으로는 병난 상황이 있다. 이것을 가을 개벽의 진리를 원전, 유일한 천지의 원전 도전을 직접 함께 읽으면서 병난의 주제인 가을 개벽, 후천 개벽을 알아야 된다. 지금은 어느 때냐? 인류는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지금은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때야. 가을철에 우주의 시간, 입법적으로 이 아버지는 서신으로 오신다. 추수자로 오시는 거다. 무수한 문명의 이런 그 쭉쟁이, 묵은 기운 이런 걸 다 씻어내고 정화하고 가을철에 성숙한 이 우주 통일 문명 새 진리를 가지고 오신다. 그 사는 일은 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이 병난 개벽 극복하는 9000년 동방 영성문화, 수행문화, 원형 체험을 한다. 모든 종교, 언어 그런 걸 초월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막지대로 들어가는 거야. 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치는 이 가을 개벽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가슴 벅찬 개벽 이야기. 이제 인간 삶의 목적과 깨달음, 새롭게 태어나는 내일의 참모습을 속 시원하게 밝혀주는 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